주말까지 계속됐던 추위는 월요일인 내일 아침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 모두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경남과 경북 남부는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앞으로 뚜렷한 비 소식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끼어 있고 특히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짙게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지만 경상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벗어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춘천 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춘천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6도, 대구 6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16도, 대구 1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큽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